A가 사라져가는 일본이라고? A가 뭔데? 빨간색이 A컵. 헤이세이 2년에 D컵 이상이 17.6이었는데 28년 후에는 D컵 이상이 53? 여자 그 흉부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약간 이거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붓바가 작은 DNA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긴데, 그치? 비행기 표 가격이 그 어디서 들었는데 그 포유류 동물 중에서 이 맨 삐삐가 인간이 되게 큰 거래요. 퍼센티지가 크대. 다른 포유류 동물에 비해서.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여성들한테 선택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랄까 생존을 위해서는 삐삐든 붓바든 그렇게 큰 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 제 생각에는. 그죠? 막 뛰어야 되고 달려야 되고 막 사냥해야 되고 부피만 많이 차지하고 필요 없는데, 이제 점점 생존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큰 게 좋은 것 같지 않을까요? 옛날엔 크면 불편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왜 자연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 과정 중에 하나. 여기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이 과정 중에 하나. 그렇게 도태되는 거래. 아, 하이. 아니야. 집신도 제 짝이 있어, 여러분. 고딩 동창이 3년 만에 카톡으로 연락 온 이유. 야, 오랜만이다. 롤 나한테 한 번만 빌려줄 수 있냐? 라고 3년 만에. 너 혹시 욕하다가 롤 계정 영구 정지 당했니?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어이가 없대요. 그러게요. 어이가 없네요. 롤 아이디 빌려달라는 거는 롤 아이디 그 다섯 개 다 정지됐다는 건가? 1월 1일이래. 새해. 아니. 신년부터 롤 열심히 하고 계시나 보네요. 새 출발한데. 새 출발 남의 아이디로. 신년 기념 롤 아디 렌트 신청. 아이 서울 유. 맞아, 이거 진짜 별로였어. 새 슬로건 후보 4개. 서울 for you. Amazing Seoul. Seoul my soul. Make it happen Seoul. 아니, Amazing Seoul은 뭐 무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야? 그냥 서울 하면 안 돼? 다크 서울 안 되네. 서울 마이 서울이 확정이에요? 이거? 서울 마이 서울. 베러 코울 서울. 베러 코울 서울. 제가 얼마 전에 펌을 했는데 저희 오빠가 예쁜 애 해그리드 같다고 해줬대요. 스윗하다. 여동생 보고 해그리드 같다. 듬직하네요, 해그리드. 그가 동물 사전을 만든 이유? 에디, 처음으로 이성의 눈을 뜬 대상이 2D라는 게 사실인가요? 난생 처음으로 반한 게 누구냐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전 어렸을 때 라이언킹을 좋아했었어요. 이상하게 집착했던 게 날라. 저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 그녀는 노래도 잘 부르는데 정말 수상하네요. 그가 해리포터 동물사전을 찍은 이유. 오늘 점심시간에 미국의 도넛은 너무 달아라고 말했더니 동료 미국인이 넌 모르겠지, 달콤하지 않은 도넛은 존재 가치가 없어. 도넛이 달수록 쓴 커프가 중화되어 최고지 라고 열변. 그 동료의 오른손엔 단 도넛, 왼손엔 프라푸치노가 들려있었다. 중화 성분 없잖아. 프라푸치노 달잖아 엄마. 단단 콤보잖아. 역시 미국. 엄청 안전한 오토바이래요. 단 누구도 맞추지 못할 거래요. Hit. It's never hit anything. 트루퍼니까 뜻밖의 소개팅? 이거 누가 만들었냐? 짤방. 한 방에 사라졌다고 OS가 어떻게. 야, 생각보다 큰데? 한 이 정도인데? 안 돼. 스키디비디 토요일로 증후군이 걸린 재민이 치료하기 1일차. 주말 내 모습이래.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즐거우신지요? 진짜 돈 많은 백수 친구 너무 부럽다. 난 한 달 월급이 230인데 걘 용돈이 600. 2억짜리 전세집도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현타오네. 그러네, 현타오네. 나도 현타온다. 노력 덜한 내 잘못이겠지만 난 내 나름대로 해본 건데 이 노동의 지옥에서 몇십 년을 버틸 생각하면 그냥 죽고 싶다. 엄빠는 퇴직하고 출퇴근은 죽겠고. 했는데, 아, 나는 그냥
해가지고 현타온 거래. 자, 저게 숫자 세는 건데 이니 마이니 뭐 이니 미니 마이니 모 할 때 이제 저건데 모 할 때. 자, 자, 이렇게 GTA 6 티저 유출 영상. 이런 걸로 장난치다간 큰일 나는 거야, 인마. 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어? 어, 다리미로 괜찮나요, 저거? 대걸레로. 저기 마크에 보면은 그 한 블럭만 이렇게 잔디 난 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저게 뭐야 미친. 아씨야 뭐야? 괴담 썰 푸는 거야? 4년 애 키웠는데 내 딸이 아니었어. 믿던 말던 니들 자유. 진짜 무슨 도시 괴담 마냥 저렇게 그냥 쿨하게 얘기하니까 더 무섭네. 맞아요. 북유럽 신화에서 제일 충격적인 사실? 도중 북유럽 신화보다 예수가 먼저 태어났다고? 북유럽 신화가 이제 간신히 정립될 때 그리스도교는 이미 확장도 끝내둔. 그래서 신앙으로는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대. 로키가 주신급으로 정리된 시기가 12세기인데 이때는 김부식이 삼국사기 지을 시절이다. 의외로 최신 판타지 소설이었다고? 뭐 생긴 거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별거 아니구만. 생각보다 근본 없네. 그러게요. 무신사 바지 구입 후기. 바지 핏이 너무 좋아서 입는 순간 말라노 쇼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포샵을 했나봐요. 합성을 했는데 와 저기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노인을 노인이라 부르지 않고 선배 시민이라고 부르자고. 그러면 젊은이는 후배 시민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놀고들 있네. 선배 시민 진짜 놀고들 있네. 노인이란 단어가 그렇게 싫어? 나는 그 폐경이란 단어도 그 폐경이라고 하는 것도 뭐 왕경이니 머니로 바꾸자며. 그란프라이 폐숙. 맨몸 운동 갤러리인데 무섭대요. 오. 와 또 있어 씨. 다들 책을 왜 저렇게 보는 거야. 오. 오. 턱걸이. 진정한 의미로 턱걸이네. 아니, 여기 근육 키워서 뭐 어디다 쓰나? 턱걸이 하고 있어. 제나타래. 어 제나타 또 왔다. 제나타. 어 궁 쓴다. 제나타 궁 쓴다. 어 여기 지금 옆에 와 물통. 야 씨.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몸 좋다. 네, 와 이거 봐. 턱걸이 하고 있어 지금. 잠깐만. 저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고 지금 맨몸 운동 갤러리에서 턱걸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텍사스 파이널 보스라는데. 아 저 정말 죄송한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오버워치에 그 캐릭터 떠올랐어. 오버워치에 그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로드워그 말고. 로드워그 말고. 저 여자가 인플루언서인가 봐. 컨셉샷을 찍는 것 같은데 옆에서 적어보고 할아버지도 따라하는 거예요. 어 옷이 똑같네 저랑. 그러네요. 와 깜짝이야. 저거 뭐야 뭔 드라마야? 어 무섭다 애들 무섭겠다. 세월과 맞서 싸운 20대 만 27살이래요. 동일인물 맞아? 동일. 반갑습니다. 그 저랑 같이 맞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손님이 라코스트 직원한테 이거 공룡이에요? 물어서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요? 악어인데요? 하니까 아니요? 남녀 공룡이냐고요. 이 새끼. 아유 그저 씨. 그저 고양이. 아유 저거 너 먹으면 안 된다고 임마. 한국군 보병이 포함된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래. 하...
여긴가? 아니다, 옥상에 스나이퍼가 있을 수도 있어. 예비 한국군을 찍으라는 건가? 지금 저기 4살짜리 철수가 살고 있는데 나중에 미래에 보병이 될 수 있으니까. 예비군 포함이야? 그래? 그럼 전부 다 눌러야겠는데? 뭐야 이게 씨. TRPG는 사회적 놀이입니다. 근데 아싸가 안 돼. 리얼 월드는 너무 무서우니까 판타지 월드에서 사회적 놀이 하는 거지. 그걸 또 이렇게 뭐라 하십니까? 에? 서브웨이 주문이 어렵다는 게 기만인 이유? 내가 진짜 어렵나 해서 본점 방문해봤는데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문 옆에 서있던 덩치가 손 내밀어서 길 막더니 정중히 웃으면서 반대편 롯데리아 가리키더라. 레알 진짜들은 그냥 입부컷 당한다. 에이 뭔 소리야. 난 뒤돌려차기로 반대편 맘스터치로 날아갔대. 뭐야. 나도 그렇게 맘터까지 날아가는데 맘터 앞에 딱 떨어지자마자 안에서 알바가 달려오더니 손님 블루아카이브 콜라보 매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래. 게임 하지도 않는데. 대체 무슨 세상을 살고 계신 겁니까 님들아. 기만에 기만에 기만이었다. 패스트푸드점 입장컷 좀 높네. 그러니까 스타벅스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일본에서 양조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일본인 장교들이랑 고위 간부들 모아놓고 뭐 소개하는 자리에서 증류 안 된 술을 드린 거임. 술 독으로 10명 가까이 죽여버려가지고 뭐 됐다 싶어서 한국으로 도망 나왔대. 해방 이후엔 택시 사업하셨다는데. 애국 가로 안에 실수 가로 닫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뭐 그건가? 나도 모르게 애국을 해버리는. 30년 전에 예측했던 30년 후의 미래인데. 네티즌에게 민족의 구분은 없다. 네티즌은 피부색을 초월한다. 네티즌은 남녀차별을 하지 않는다. 네티즌은 빈부 차이를 모른다. 그러므로 네티즌의 세계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세계다. 30년 전에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인터넷에서는 항상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반대로 되고 있죠. 이것이 인터넷이다 절망편 현재 진행 중이죠. 34살 아저씨 여자 꼬시려고 모임 2개 운영한다. 등산은 내가 좋아 만들었고 보드게임은 초창기 멤버를 나중에 이어받았대. 운영자 형이 장난삼아 나도 전모임에서 결혼했는데 이번에 너 결혼 목표를 해준다 밀어줄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대. 둘 다 3년쯤 됐는데 이제 내 밑에는 15명의 등산은 물론이요 나 낚시하고 싶어 스키장 가고 싶어 풋살하고 싶어 하며 바로 지네들이 풀세팅 대령해주는 아웃도어 형 남동생들과 남 모임 인원들만 모였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스타분이 생각나는데 절반 가까이 유부남이래. 아니 갑자기 욕을 이렇게 세게 하세요. 급발진을. 그들은 그곳이 피난처일 텐데. 그니까요. 어 유부남들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유일한 낙인 거예요 거기가. 아니 뭐 그 유부남 유부녀 그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더블 데이트 하다가 이거 유부녀 친구랑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안 좋게 보지 말고요. 너무 또 똑같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강원기 씨. 메이플 사랑합니다. 지금 보여요? 여기 하나만 색깔이 달라. 근데 저거 바꾸려고 하면은 여러분 저기 위. 야 저거는 그냥 색깔 칠해야지. 프리 그냥 앞에 붓으로 그냥 가려 가려 가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페인트 칠해야지 별 수 없어. 저 다람쥐 물어보려고 싶은데 문 닫혀 있어가지고 슬리퍼 땡기고 있네. 나라라 고양이 어느 날 글쓴이가 올린 중소기업 휴게실이래요. 휴게실 좀 살벌한데? 바닥 저거 뭐야? 엄마야 군대 생활감보다 더 열악한 것 같네요. 밥 먹고 일찍 와야지 사진에 보이는 쇼파 차지하고 누워서 잘 수 있대. 여기서 누울 수 있대요. 직업이 재수네. 그러게요. 무슨 창고인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굴락 아니냐 굴락. 그러네 닮긴 했어 굴락을. 그러네. 아 요즘에 멸종한 종족 굿밥충. 저거 먹을 바에 시장길에 있는 뜨끈한 돼지고기 들어간 돼지국밥이나 순대국밥 먹지. 어 바보들 뭐하러 저거 먹냐?
돼지국밥 순대국밥 5천원 하는 거 시키면 모락모락 연기 피어나오는 거에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그리고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물까지 제공되는데 1,000원 더 비싼 편의점 도시락 저거 사다가 평타치 상타치 이러고 있대요. 확 그냥 철퇴로 인중 세게 내려 찍어버릴까 보다. 아무도 없죠 요즘에. 지진 해일을 막아주는 대신 미세먼지는 그쪽이 막아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 아 몰라 그렇게 됐어. 사이버펑크인데 어 요염하시네. 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요 이게. 아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